세운 상태로 눕습니다. 양손으로 무릎을 잡고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. 엉덩이는 최대한 힘을 빼고 해야 합니다.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. 다리를 내릴 때는 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 화면과 같이 엎드린 자세를 취합니다. 팔을 펴며 상체를 들어줍니다. 허리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만 상체를 들어주세요.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. 만일 팔을 펴고 상체를 들어 올리는 것이 부담된다면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상체를 들어주세요. 화면과 같이 엎드려 눕습니다. 그 상태로 가슴을 들어줍니다. 시선은 바닥을 향합니다.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만 가슴을 들어주세요. 운동 강도를 높이고 싶다면 유지 시간을 늘려주세요. 무릎을 세운 상태로 눕습니다. 양 무릎은 붙여주세요. 숨을 내뱉으면서 허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밀착시킵니다. 허리와 아랫배에 힘이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. 호흡을 멈춘 상태에서 무리하게 힘을 주면 혈압과 복압이 상승될 수 있으니 허리 통증이 심하신 분이나 고혈압 환자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.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오며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.